우리 지금 시기가 2월 중순을 넘어서고 있고요. 곧 현역 친구들은 3월 모의고사를 보겠고, 우리 NC 친구들도 얘들아, 3월 모의고사는 당연하게도 의미 있게 한번 정도는 쳐보시는 게 맞아. 그래서 우리가 1, 2월 달에 열심히 공부한 만큼, 열심히 공부했겠죠? 열심히 공부한 만큼, 실제로 우리가 선택 과목은 범위가 너무나도 좁거든? 선택 과목은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고요. 공통 과목은 전범이야. 전범이니까 우리가 1번부터 22번까지 내가 그래도 선수도 아이디어 열심히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내 것으로 만들었을까? 그 체화한 연습을 거기는 실전 모의고사. 그러니까 우리 3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한번 연습하셔야 돼. 그런데 첫 번째. 지금 이제 이 시기 정도 되면 뭔가 내가 만약에 공부를 좀 덜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요. 지레짐작 포기하는 친구들이 조금씩 생기거든. 그러니까 포기한다라는 게 아예 공부를 포기한다기보다 3월 모의고사 자체에 이제 합리화를 시작해요. 야, 그래, 3월 모의고사 중요하지 않대. 듣고 싶은 것만 듣죠? 그럼 중요하지 않대. 그래, 3월 모의고사 못 봐도 돼. 그러니까 나는 그냥 3월 모의고사 봐. 그래, 진짜 수능이 중요하니까. 수능이 중요한 거 맞죠? 그치만, 그렇다고 해서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해. 3월 모의고사 성적으로 우리가 대학을 결정하는 건 아니겠지만,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다시 해야 될까 피드백을 하시고, 우리가 그동안의 방향 부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,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셔야 돼. 근데 얘들아,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려면요,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. 첫 번째,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는데 잘 봤어. 그럼 잘하고 있는 거야. 근데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봤는데 망했지. 얘들아, 망해보는 경험이 필요해. 왜? 망해봐야, 내가 뭘 잘못했지? 지금까지 무엇이 잘못된 거지? 내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지? 라는 것들에 대한 피드백이 가능하다고. 근데 꽤나 많은 친구들이, 그래, 못 봐도 돼. 라는 생각으로요, 그냥 합리화를 시작하다 보니까 못 봐도 그래, 3을 중요하지 않으니까 생각으로 그냥 별다른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쭉 지나가다가 6월 평가원 때 정말로 발을 대이죠. 6평은 거의 대부분의 친구들이 원래 자기가 봤던 성적보다 다 단계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일단 3월에 그 방향 설정을 너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해온 방향을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하기 위해선 최선을 다해서 봐라. 그리고 두 번째, 가끔 이제 쌤한테 얘기하는 친구들 중한 명이, 쌤이 이제 EBS 공부의 달인에 좀 나왔었잖아요. 쌤이 이제 EBS 공부의 달인, 쌤이 EBS에 몇번좀 나왔거든? EBS에 등장하고, 뭐 신문기사에 몇번 나오고, MBC에서도 이제 조금씩 나오고, 이제 조금 그랬어요. 열심히 했거든요. 근데 이제 EBS 공부의 달인 쌤이 9회인가? 처음에 딱 나왔단 말이죠. 어떤 친구들이, 쌤 어쩌다가 EBS를 촬영하게 되셨죠?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. 조금 얘들아, 나비 효과 느낌인데. 쌤이 실제로 고등학교 2학년 때요. 이제 그 당시 이제 과탐 인강을 들었어요. 과탐 인강을 듣고 그 당시 쌤은 물화생 화투. 쌤의 세대 때는 이제 네 과목을 하던 때라서 물화생 화투를 들었단 말이야.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패스처럼 이제 뭐 하나를 사면 모든 강의를 수능 때까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어. 선생님은 모든 수학은 아버지께 전부 다 배우고 과탐만 선생님은 인강을 들으면서 국어 영어는 거의 최대한 혼자 하고 그랬었단 말이죠. 요즘이랑 조금 느낌이 달라요. 그런데 선생님이 그 당시 이제 과탐을 인강을 들으면서 아마 그 당시 그런 느낌이야. 뭔가 사설 인강이라기보다 뭔가 공교육처럼 뭔가 구에서, 그러니까 서울시 어떤 구에서 이제 지원해주는 무슨 그런 강의들,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쌤이 정말로 큰 효과를 봤어요. 그래서 성적이 확 오른 거야. 그래서 거기 있는 그 부분에서 1년이 딱 끝날 때 겨울방학이죠. 쌤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에서 고3 올라가는 그 겨울방학 때 성적 우수 장학생을 뽑겠다. 그래서 전국에서 이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 뭐몇 명을 뽑아서 장학금 100만 원을 주겠다. 그러니까 자기 그 사이트에 강의를 들으면서 성적이 오른 친구들의 후기를 기다린다 하면서 이제 장학금 100만 원을 건 거야. 서울시 그게 강남구인가 그랬을 거야? 서울시 강남구.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혹한 거지. 내 성적은 자부심을 가질 만하거든. 선생님은 이제 뭐 모의고사도 그렇고 선생님의 내신 성적도 그렇고 예전에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? 3년 동안의 내신 전 과목을요 한 과목 빼고 전부 다 1등급을 받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야, 나 정도면 괜찮다 생각을 해서 그래 지원을 해보자. 근데 지원을 할까 말까 하다가 친구들끼리도 얘기하는 과정에서 야, 네가 되겠냐? 그러니까 너 성적이 좋은 건 알겠는데 천국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사람들이 이 강의를 보고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천국에서 몇명 뽑는 게 되겠냐? 그래서 야, 그치? 안 되겠지? 하면서 그냥 그 시간에 놀기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다가
뭔가 근자감 같은 게 확 올라오는 거야. 다 정도면 될 것 같은데? 해가지고 지원을 했죠. 썼어요. 썼는데 된 거야. 선생님이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가는 그 방학 때요. 강남구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100만 원을 선생님이 선정돼서 받았어요. 얼마나 큰 돈이야.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선생님이 강남구청에 가서 이제 받고 아마 그 받은 기사에 대해서 강남구청 그 소식지 같은 거에 들어갔겠죠? 그런데 그 강남구청에 들어간 소식지를 어떤 신문 기자님께서 보시고 그 당시는 이제 종이신문이 조금 이제 많이 있던 때라서 뭐 일주일에 월요일에는 무슨 란에 뭐 맛있는 공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의 공부법 이런 걸 소개해주는 란 같은 게 있었단 말이야. 이 소식지를 보고 신문기자님께서 연락을 온 거야. 기사를 한번 써보지 않겠냐. 그래서 나에 대한 공부법을 한번 써보겠다 해가지고 이때 선생님이 신문기사에 한번 올라요.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때 이제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그 당시 이제 사진을 하나 보내달래. 선생님 사진을 얼굴을 보내야 되니까. 근데 사진이 뭐가 있어? 해가지고 형한테 형 나 좀 찍어줘 해가지고 책상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뒤돌아보는 사진으로 아직도 그 사진은 못 봐요. 그래서 이제 신문기사가 올랐어요. 그런데 그 신문기사를 누가 보고? EBS. 이 당시 공부의 달인이 아마 선생님이 거의 딱 처음 이 EBS 공부의 달인이 런칭했을 때 선생님이 9회 출연자가 될 건데 이분의 작가님께서 이 기사를 보고 연락이 오신 거야. 한번 찍어보지 않겠냐 해가지고요.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아마 4월달 정도 됐을 거야. 이때 이제 꽤나 긴 시간 동안 이제 찍었죠. 근데 찍었을 때도 여러 가지 썰들이 있기는 한데 뭐 한 가지만 살짝 얘기를 하면 선생님 그 당시 고3 4월 때 이제 나는 이 영상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을 생각을 절대로 못했죠. 솔직히 그 당시 김기현이 메가스터디 수학 강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? 그 당시 메가스터디 플래너를 쓰고 있거든? 플래너를 쓰고 있고 백유범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김기현이 있는데 메가스터디 들어갔을까? 생각을 못하죠. 그리고 두 번째, 영상이 남을 거라 생각도 당연히 못하니까 선생님이 그 당시 이제 사복을 입어요. 중고등학교 사복을 입는데 내가 그 당시 김기현 보잖아. 야, 옷을 어떻게 저렇게 입고 있지? 야, 못 봐요. 못 보는데 이제 그 당시 김기현이 이제 이때 찍고 있는데 첫 번째가 선생님 이제 메가스터디 들어오기 전에 선생님 아버지께서 학원을 운영하신다고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선생님 아버지 학원 선생님 원장님이셔? 선생님 어머니 부원장님이시고 선생님 형이 이제 꼬마쌤이라고 이름이 불려요. 그럼 선생님은요? 선생님 형보다 나이가 어린데 선생님 형이 꼬마쌤이니까 선생님의 애칭 중 하나는 꼬꼬마쌤이었어. 그래서 요즘엔 그렇게 못 부르죠. 그냥 김기현 하기가 하지만 이제 선생님 그 당시 이름 중 하나가 꼬꼬마쌤이었어. 솔직히 생각해봐. 꼬꼬마쌤이라고 하면 솔직히 중학교 그 어린 애기들이 부르는 건 괜찮아. 중학교 애기들이 꼬꼬마쌤 하면서 부르는 건 귀엽죠. 근데 동네 학원이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학생들이 쭉 이어진단 말이야. 고3이 되면 애들이 나보다 덩치가 커져요. 고3이 애들이 나보다 덩치가 커지는데 밖에서 나를 봤을 때 꼬꼬마쌤 하면서 이제 나를 아는 척하면 이거는 조금 부끄러워지죠. 근데 이제 꼬꼬마쌤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어떤 반에서 중학교 2학년 반인가 그랬을 거야. 중학교 2학년 반에서 얘들아 선생님이 대부분은 고2, 고3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중학교 친구들을 가르치면 중학교 친구들 가르치기 대빠 힘든 거 알아 혹시? 솔직히 우리는 지금 선생님이 만약에 진도 나갈 게 빡세면 그냥 아무 사담 없이 그냥 수업만 계속하는 경우도 많잖아. 너무 고개를 끄덕이는 거 아니야? 있잖아. 근데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잘 집중하면서 그래도 조금씩은 잘 따라오잖아. 근데 중학교 친구들은 그렇지가 않아요. 이게 이제 한 30분 정도 이야기하다가 잠깐 딴 얘기하고 또 30분 수업하고 잠깐 딴 얘기하고 그래야지 집중력 유지가 된단 말이죠. 근데 어느 날에 이 중학교 2학년 애기가 수업이 와서 학교 끝나고 수업이 오는 거죠. 학원 수업이 와서 선생님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 봤어요. 나한테 그러는 거야. 무슨 일이야? 나는 그 학교로 간 적이 없는데. 그래서 이제 야, 무슨 일이야? 했더니 학교에 진로 시간에 진로 시간에 진로 선생님께서 이제 영상을 틀어주셨는데 그 영상을 EBS 공부다리 9회를 틀어주신 거야. 내 거를. 그래서 이제 내 영상이 이제 딱 뜨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우리 유튜브 같은 그 썸네일 생각하시면 돼. 딱 내 게 뜨면 얼굴이 이제 먼저 딱 뜨고 이제 뭐 설명란이 있으면서 이제 시작을 할 거란 말이죠. 그럼 첫 번째 쌤 학원을 다니는 이 친구 입장에서 얼마나 반가워. 내가 뭔가 TV 같은 TV 속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나오니까 야, 내가 다니는 학원 꼬꼬마 쌤이야 하면서 이제 자랑을 해주고 싶었던 거지. 주변 친구들한테.
그런데 선생님 얼굴이 딱 써있는 썸네일을 보고요. 선생님을 모르는 친구야? 선생님을 모르는 친구가 이 썸네일을 보고 정말로 보자마자 와!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어! 나를 모르는 친구야? 나를 모르는 친구가 이 썸네일을 보고 야!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생겼지? 하면서 막 웃더래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하고 다니는 이 친구 얘기가 차마 아는 척을 못한 거지.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생긴 사람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해. 그런 거잖아. 그래서 막 웃으면서 나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야. 선생님 만족하면서 살아요. 선생님 만족하면서 사는데 이때 얼굴을 보고 와 그때 듣고 그래 내 얼굴이 그럴 수 있구나 생각이 든 거죠. 실제로 그래서 이제 메가스테디 들어와서 꽤나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성형하셨어요? 이 얘기까지 들었어. 성형해서 이 얼굴이면 어떻게 살아요? 아니에요. 선생님 그냥 똑같은 얼굴입니다. 똑같은 얼굴이요. 그래서 이제 와 성형해서까지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. 그래서 얘들아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이 정말로 EBS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대학교도 선생님이 원하는 대학교 가서 그래서 뭐 MBC도 나와보고 뭐 여러 가지 쭉 이제 이어진 건데 솔직히 생각해봐. 뭐 나비 효과라고 하기에 좀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내가 야 과연 내가 이걸 지원해서 내가 되겠어? 라는 생각을 잠깐 하기야 했었겠지만 아무런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한번 해볼까? 별거 아니라고 생각한 이 일이 정말로 큰 시작점이 돼서 지금 우리 유튜브 영상에서도 김기현이 계속 돌아다니고 있지 않아요? EBS 영상이 한 클립으로 남아있다며.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는 그러진 않아도 돼? 클립으로 한 1분 30초 뭐 이런 게 남아있나 봐.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 다음 주에 와서 몇 년 전 일인데 내 성대모사라는 거야. 이게 무슨 일이야? 뭔가 내가 하는 말이랑 비슷한 거 같은데 이거 무슨 얘기야? 했더니 내가 EBS 공부다리면서 했던 얘기래. 그래서 무슨 상황이야? 했더니 이게 유튜브에 한 1분 30초 정도 짧게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감질맛이 나더래. 그래서 EBS 사이트에 들어가서 유료 결제를 해서 30분 풀 영상을 보고 왔다는 거야. 그러지 않아도 돼, 얘들아. 그럴 필요 없어요. 알았죠?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김기현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러면서 그래요. 그 당시에도 김기현이 선생님 친구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. 그때도 이제 얘들아 알지? 하면서 수학을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어.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얘들아 3월 모의고사 그래서 열심히 하자고. 그래서 뭔가 아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서 미리 지레짐작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보고 오셔야 그 다음 방향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. 알았지? 좋아요. 잘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넘어가자.